너무 낭만적이야. 알함브라 궁전이에요. 제목은 맞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머리 봐. 엘리베이터가 있는 숙소는 처음이에요. 여기가 계단이 또 되게 좁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계단이 많아서 캐리어를 들고 가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예! 아직 호스트가 안 나오셔가지고 열쇠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8시가 넘었죠. 지금 8시 30분. 9시가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힘들다. Show you something how to get the okay. Wi-Fi. It's really easy. So what you do mm-hmm. is you open your camera. Yes. And here. And then you got it. Oh my god. Yes, and now you've got... Wow. Wow. 세상에, 저 뒤에 보이는 풍경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집에서 매일 이런 풍경을 보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와... 너무 낭만적이야. 우와! 우와! 진짜 센스 있게 양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짠! 따로따로 킬 수 있어. 오, 어떡해! 그리고 모든 발코니가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면 이런 느낌? 이제 나갑니다. 나갑니다. 나도 야경 보러. 야경 보려. 출발. 출발. 아, 더 예뻐. 나 없던 폐쇄공포증 생길 것 같아. 괜찮아. 잘될 거야. 나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옷을 밤해줬어. 우와. 근데 너무 예쁠 것 같아, 야경. 야, 벌써 여기부터 예쁜데? 어이가 없다, 예뻐서. 뭔가 먹을 곳이 많긴 하다, 진짜. 엄청 많네. 그리고 뭔가 되게 작은 맛집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와. 진짜 안 담겨. 여러분,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알함브라 궁전이에요. 나 이렇게 알함브라 궁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줄 전혀 몰랐어. 나 너무 알아봤어. 너무 예뻐. 와, 미쳤다. 지금 이 야경이 9시 42분의 야경이에요. 아직도 저 너머에는 해가 걸쳐져 있어요. 여기는 꼭 오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지? 산 니콜라스. 산 니콜라스 전망대. 여기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지금 너무 배고파. 말도 안 돼. 비싸도 뭘 해야 돼. 진짜 이런 데서 밥 먹어. 아까 뭐였지? Can we have this one bread in the bottle? 이 가지오리를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시켜봤고
이거는 따뜻한 수프. 근데 보니까 안에 블랙푸딩도 들어있는 것 같고 약간 소세지 들어있는 토마토 수프인 것 같아요. 마지막 메인 디쉬는 닭가슴살 요리입니다. 먹어볼게. 김이상궁. 머리카락도 먹었네. 맛있어. 맛있어? 성공. 아. 아 뜨거. 이거 그거는 고구마. 소스도 너무 맛있어.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저희는 아람브라 궁전에 안표를 사겠다는 계획은 아주 멋있게 망쳤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긴 했는데 온라인 티켓이 풀리는 거를 노려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지금은 9시네요. 하하하. 레프티스가 무슨 뜻이야? 왼쪽, 왼손잡이. 왼손잡이에서 사는 레프티스. 오늘의 룩은 어제 레프티스라는 브랜드에서 우연히 득템한 레이스가 포인트로 된 크롭탑이랑 베이지색 배기 바지. 굉장히 편해요. 가방은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가방인데 자라에서 한 2년 전에 구입한 가방이거든요. 끈 부분이 이렇게 동아줄 스트? 내면은 자연스럽게 오므려지는 복조리 형태 가방이라서 엄청 엄청 편해요. 내가 이렇게 뻥뻥해져 있는 상태긴 한데 예뻐요. 네, 꼬리도 이렇게 레이어드 3개를 해서 입장하는 티켓은 없지만 아람브라 외곽이라도 보고 오려고 일단 아람브라 궁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 동계 선하는 게 너무 힘든 게 동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센트 4.2. 와 멋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진짜 이런 마을에서 한 달만 살아보고 싶다. 어 귀여워. 사이가 좋네 애들이. 여기 쪼로로 타파스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아람브라의 전경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오늘 첫 끼를 먹으려고요.
그 손이 거의 미쳤다 이거 진짜 상처해 완전 리프레싱 근데 이 색깔 빠이아는 우리 처음 먹어봤다 두 번째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이거는 고기랑 토마토 소스 요리 이게 뭐지? 야채불 장조림 야채로 만들었나봐 그라나다에 있는 추로스 집을 또 찾아서 왔어요 추로스가 엄청 굵어요 아 근데 딱딱하진 않다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우와 초코넛도 맛있다 이건 뭔가 추로스 느낌보다는 꽈배기 어 꽈배기 상아 타투합니다 뭔가 도너츠가 된 기분이긴 한데 이렇게 20분 있다가 지워내면 된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위에 살짝 번진 것 같은데 저희 추러스 먹고 H&M에서 살짝 쇼핑을 했는데 살짝이 11만원이 나왔네요 이런 핑크색 티셔츠랑 하얀색깔 레이스 점프수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6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할인해서 4만 얼마에 주고 이 하얀색깔 점프수트를 구입을 해왔어요 핑크색깔 니트 여기가 꽤나 쌀쌀해가지고 생각보다 니트 종류를 하나 샀어요 마지막은 그냥 기본 청스커트 짠 이런 것도 샀어요 6개나 있는데 14,000원 저희 그라나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기 되게 공항 같지 않고 그냥 좀 큰 카페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저희는 7시 25분에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파리도 가고 런던도 가네 저 비행기를 갑자기 타고 싶어지는데 비행기 시간에 여유가 꽤 있어가지고 카페테리아에서 망고 요거트 드디어 망고를 샀네 응 망고 요거트랑 뭐 주전부리 이런 걸 먹으면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릴게요 먹어볼까요? 아 근데 피곤하다 피곤하지? 어 왜 피곤하지? 어? 무슨가? 딱딱하다 딱딱해 야, 너무 딱딱한데 원래 이것도 먹는 건가? 이거 까서 먹는 건가? 어? 너 설마 껍질 먹었어? 응 껍질 펴줘? 응 멋진데 너 이빨? 응? 너 이빨 멋진데? 이거구나 껍질처럼 먹고 있다니 껍질 까서 먹어야 된대요 뭐야 비행기 왜 이렇게 깜찍스해? 어? 비행기 너무 깜찍스 이거 엄청 커 비행기에 누가 낙서해놨어 바셀에 도착했는데 노을 지는 하늘이 너무 예뻐요 Your friends be happy, be you 야 응? Fancy Fancy? 이게 Fancy야? 아 그래? 이 정도면야 우리 이게 Fancy, Fancy인가? 그래 Fancy, Fancy 야 여기가 더 Fancy네 그러니까 이거 다 팬시야 오면서 좀 뭔가 해프닝이 많았는데 지금 문경이 캐리어 터졌고요
지퍼 고장 났고요. 님 카메라 부셔. 제 카메라 지금 부셔져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놓쳐가지고 줌이 이제 뻑뻑하게 돼요. 큰일 났어요. 저희가 시킨 그릴드 스퀴드, 그러니까 오징어. 머리 끝나라 간별사 되겠는데? 우리? 그러게. 냄새만 맡아도 알겠다. 오, 맛있어 보여. 와, 이거 냄새 진짜 좋아. 진짜? 이거는 라비올리입니다. 제가 라비올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라비올리 너무 맛있어요. 미쳤어. 이 겉에 파이, 라비올리 이 파이 부분도 진짜 맛있고, 안에서 느껴지는 트러플 맛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감바스를 시켰는데, 난생 처음, 이렇게 생긴 감바스는 처음 봤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바스라기보단 그냥 새우 구운 요리 같아요. 바르셀로나의 아침입니다. 8시가 넘은 시간인데 길거리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보내면서 걷는 양 정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세블로 걸어 내려가게 되면 가우디의 또 다른 건물 중에 하나인 카사 바티오는 한 달 전부터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이건 하나 사야겠어. 아, 근데 되게 비싸다. 저 머그컵 결국 샀어요. 여러분, 이거 아스파라거스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큰 아스파라거스. 뭔 소리야? 뭐가 이렇게 저렇게 서러워? 이 맑은 높은 지대 공기를 조금 마시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간대요. 해변가로 투어 코스가 너무 좋네요. 아침에 건물들, 공원들 둘러보고 점심에는 해변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마지막에 사그라다 대성당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투어. 여행의 점점 끝바지를 달려가니까 너무 졸리고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피로가 막 일에 찌들어서 생긴 피로가 아니고 맞아. 스트레스가 없는 피로. 먹물바야는 하나 꼭 시키고 꼰떼데 토마테 화이트 샹그리아 그리고 롱은 그냥 오리지널 샹그리아 이렇게 시켰는데 색깔이 참 예쁘네요. 저희가 시킨 대구 토마토 소스 요리랑 빵꼬드 토마떼라고 하면 나오는 기본 그런 식전 빵 같은 느낌? 간단한 빵인데 시켜봐서 먹으면 좋다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짠! 여러분, 스페인에 오시면 대구 요리는 진짜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 너무 빨간데? 저 그냥 샹그리아 한 세 모금 마셨는데 이렇게 됐어요. 샹그리아 세 모금을 먹고 달아오는 몸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커피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 딸기 아니면은 저기 있는 거 아니면은 파나코타? 트라이? You want to try? Oh yes please. I'm sure you will like it. Ah really? I like caramel. You do. Thanks. Sorry. 호텔로 돌아왔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우디 버스 투어가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서서 그 가이드분이 하시는 설명을 계속 들어가지고 얼마 안 걸은 것 같은데 만보 이상을 걸었고 서 있는 시간만 한 5시간 됐나? 밤에 막 그렇게 큰 일정은 없고 바르셀로나 야경을 보러 갈 거예요. 또 야경을 보면은 야외에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려고요. 여기서 V19번 버스를 타고 갑니다. 오 마이 갓. 건물들의 높이가 거의 다 비슷하고 진짜 높은 거는 막 이거 이 아파트 같은 거 사그라다 성당 저 쌍둥이 빌딩 이런 거밖에 진짜 높은 건물이 없어요. 이거 해봐, 이거, 이거. 이거? 멀리 봐, 멀리 봐. 이거 걸려. 알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 둘씩 건물에 불이 켜졌어요. 흐린 대로 멋있는 멋있네요 라고 합리화를 해본다. 그래본다. 사방이 야경이에요. 뒤쪽도 뒤쪽은 아예 산이랑 도시만 있는 배경. 첫 번째 호텔이자 마지막 호텔. 역시 너무 예뻐요. 거울 좀 봐, 화장실. 타월도 너무 예뻐, 하얀 색깔. 와우. 어떻게 이 전신 거울? 테라스가 있는 숙소에서 묵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테라스가 있는 호텔을 찾아서 여기를 예약을 했었어요. 짠! 거기 크로아상이랑 저는 우씨! 밖에 갖다 주자. 여기는 그냥 근처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 카페, 베이커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Heaven is not so far. Heaven is here. Heaven is here. 여기는 조그만한 크로아상을 되게 많이 팔아. 이런 사이즈. 맛있잼. 야, 맛있어. 지금부터 7시까지가 가장 오늘의 온도가 높을 때야. 아, 진짜? 그래서 딱 좋아. 7시까지 해변에서 놀고 밥을 먹고 거기서 석양 보자. 바르셀로네타 해변을 가기 위해서 옷을 좀 갈아입었어요. 좀 바닷가랑 어울리는 옷으로. 역시나 조금 쌀쌀하기 때문에 가디건을 걸치고 오늘 그랑비아 거리 쇼핑을 하면서 득템한 베네통 신발입니다. 여름 소재 신발이라서 시원하고 굉장히 가볍고 편한 신발이에요. 올라. 또.
오늘 저녁 먹을 곳입니다. 여기 살짝 팬시한데 굉장히 그만큼 맛있대요. Let's get it. 처음 먹어보는 요리예요. 이건 생새우 요리인데 올리브 생새우 파르파초? 카르파초. 카르파초. 보니까 올리브 오일이랑 후추랑 페퍼론치노 막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임을 이렇게 뿌려서 먹는 것 같고 이거는 저희가 항상 스페인 음식 먹을 때 곁들여 먹는 빵포드 토마테. 진짜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Cheers. 저희 아직 스페인 와서 문어 요리는 안 먹어봤는데 이거 뭔가 매콤해 보여서 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올리브 오일이 빠지는 음식이 없어. 엄청 많아. 와, 문어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좀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알려주셨는데 이 빵꼬드 토마토에다가 이렇게 마늘 소스를 얹어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대요. 가야 되는데 우선 요 지금 몇 시지? 요거트를 먹고 그 다음에 10시 먹자. 그동안 저희가 망고 맛일 줄 알았던 게 오렌지 맛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망고 맛이 있었고 이거는 초코맛. 그래서 지금 야식으로 오늘 그래도 평소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식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 하나를 못 본다 진짜. 버틸 수 없어 도대체 날 사랑해 싫어하지 마. 아닌데 정말 나 몰라 알 수가 없어. 저희는 야식 타임을 갖겠습니다. 사실 너무 배부르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상큼하니까 좀 잘 들어갈 것 같아서 먹어보겠습니다. 맹고. 근데 오렌지가 더 맛있다. 그치? 이것도 맛있긴 한데 저희는 다 씻고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스페인을 떠나는 날이고 정식적인 올 데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열심히 투어 곳곳을 하러 다닐 건데 정말 제가 이렇게 길게 해외여행을 나온 것도 처음이지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막 9시, 10시에 나가고 밤 11시까지 돌아다니고 잠도 막 한두 시에 자고 이렇게 반복되는 여행 일정은 진짜 처음이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준비를 마치고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접시에 그냥 햄 조금, 빵 조금 이렇게 해서 먹는데 우리 접시만 한가득이야. 이거 있어. 잘 먹겠습니다. 커피랑. 역시 돌이 최고야. 골드.
옥상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전경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지금 굴뚝이에요, 이 집에. 근데 이 굴뚝조차 예술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우와. 우와. 더블체어. 어쩔. 나도 통장 되겠네. 컵 너무 예쁘잖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뭉이가 캐리어가 터져가지고 샘소나이트에서 아주 듬직한 에라 하나 샀어요. 30인치. 30인치짜리를 사고 저도 쇼핑을 몇 가지 하고 이거 캐리어랑 짐은 호텔에 두고 다시 나올 계획입니다. 오아시스라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브런치를 먹고 가려고요. 아보카도 토스트, 삶은 베이글 이렇게 두 개를 시켰어요. 진짜 맛있겠다. 전 마키아토 시켰는데 이렇게 조그만 잔에 나올 줄이야. 야, 젤리바 귀여워. 우리 진짜 여기서 젤리 많이 먹는다. 응.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르셀로나에서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옷을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이 가디건은 조금 거추장스럽지만 추워서, 그리고 배가 넘나 시려워가지고 가디건을 하나 챙겼고, 아까 전에 바로 산 티셔츠를 입었어요. 굿! 이제 자전거를 타러 출발스. 저희 옷 갈아입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져서 자전거 못 타고 지금 마이택시 부르고 있어요. 어이가 없다. 올라. 올라. 날씨 맑을 때 보니까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와우. 오디오 가이드. 이제 자전거 타고 바르셀로네타 해변으로 가려고 자전거 정류장을 찾고 있는데, 우리의 에마 모라엔스 안파로 그리고 여기에 내가 탈 안파로를 언락. 와우. 책. 오. 와. 이렇게 자전거 경로로 찍어가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도보랑 자전거 도로랑 따로 있어요. 내리막길 없이 웬만한
웬만하면 다 평지여가지고 자전거 타기도 너무너무 쉽고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자전거 신호등도 따로 있어가지고 진짜 최고. 땡큐. 와우. 저희 갑자기 완전 즉흥. 저희 지나가다가 지금 막 출발하는 보트에다가 가격 물어보고 바로 탔어요 지금. 와인도 있고 뭐 약간 간단한 스낵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해. 좋아. 아니었다. 정말 여러분 바르셀로나 오면 뭘 해라? 크루즈를 타라. 그것도 선셋 크루즈를 타라. 최고의 1시간 반이었습니다. 쌍따봉 쌍따봉 야. 저희 이제 밥 먹으러 식당을 갈 건데 버스 타고는 38분 걸리고 자전거 타고는 18분 걸려가지고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공항에 6시 반 정도, 저녁 6시 반 정도에 출발할 거라서 캐리어는 호텔에 맡겨두고 람블라스 거리, 뭐 보른지구 이런 데를 가서 막 스페인스러운 물건들을 좀 아기자기한 거 쇼핑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이거는 마드리드 자라에서 산 귀여운 상이랑 이거는 레프티스라는 브랜드에서 산 너무 편한 고무줄 바지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우리 집 여기 있어. 람블라스가 여기고 여기는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여기가 보케리아 시장이라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팔고 사람이 굉장히 몰리는 곳인데 저희가 오늘 망각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이 5월 1일인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휴일인데 그래서 닫은 가게들이 많아요. 이거 너무 이쁘다. 와.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 닫은 가게가 많네요.
여기가 카탈루냐 광장이라고 큰 백화점. 아, 저게 엘코르테 백화점이구나. 번화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포라가 열려있으면은 한번 들려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양인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동양인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희를 진짜 너무 신기하게 쳐다봐서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느낌이네요. 저희는 또다시 자전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기 딱 좋은 날씨예요. 오늘 저의 애마는 아나입니다. 바셀에서의 거의 마지막 만찬은 하몽 햄, 햄 치즈 타파스입니다. 오, 냄새가 꼬릿꼬릿한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한번 제대로 된 하몽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꿀을 찍은 빵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치즈. 이번에 나온 거는 트러플 크림이 들어간 돼지고기 샌드위치예요.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 진짜 나 지금 처음 먹어보는 샌드위치야. 여기는 구엘씨가 살았던 구엘공원에 구엘씨가 살았던 집인데 이거 역시 가우디의 작품이라고 해요. 겉에서만 이렇게 보고 가려고요. 공항으로 갈 준비를 마쳤어요. 캐리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노트북이랑 15시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어제 유람선 타다가 유람선의 그 그물망 구멍 속으로 이 다리 하나가 추락사를 해버렸어요. 스페인 여행에서 얼마나 열심히 브이로그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얘는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조비라는 브랜드의 삼각대였는데 편하긴 한데 막 그렇게 튼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래 쓰면은 여기가 계속 빠져가지고.